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큰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의 큰 흐름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한번 우리 도표를 한번 보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금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벨을 가인이 죽여가지고 셋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한 생활하고, 이제 아벨 셋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이제 믿음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노스, 개난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시대가 됐을 때는 이 아벨과 셋의 후손, 여기 이 사람들도 다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물로 심판했어요.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때 인구가 최소한 10억에서 많게는 17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의인이었던 당대 이 노아만 그 가족을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죠. 노아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조심해야 되죠. 이제 포도주를 먹고 여기 나와가지고 실수해가지고 함을 저주해가지고 그 자손이 불행하게 돼. 자, 이렇게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아담을 뭐라고 하면 인류의 시조라고 하고 노아를 민족의 시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들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너희는 온 세상에 퍼져서 민족을 이루고 이제 살라고 있는데 이 후손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제 보통 이제 이쪽은 아프리카 뭐 이쪽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이 흑인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셈족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제 이스라엘 쭉 이렇게 이제 셈족이라고. 여기는 유럽을 이제 보통 일컬어서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쭉 이렇게 지금 또 셈에게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영적인 축복, 이 야벳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이들에게는 이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켰어요. 우리가 그때 그런 일만 없었으면 지금 영업에 운영 고생 안 해도 될 건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개의 방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바벨탑 쌓는 것도 다 중단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쪽을 가고, 이제 이쪽은 셈족은 이렇게 갔죠. 야벳은 소아시아 유럽으로 이렇게. 그래서 쭉 이 후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어떤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면 제일 좋은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뭐 삶의 문제라든가 확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뒤로 또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손들도 다 이 셈족도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었죠. 나중에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집안에서 그도 이제 그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숭배자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도우며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아브라함 이후에 낳을 수 없는 나이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에서 야곱, 이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게 되고,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열두 지파가 있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야곱이 11번째 아들이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이 요셉이 7번째 아들, 이게 좀 이상하네. 순서대로 안 됐네요.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근데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을 지내며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이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고 애굽에도 기근이 드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양식을 구하러 갔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 애굽으로 내려갔어.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때는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때는 유대인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안 부르고 히브리인은,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넌 자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땅으로 야곱의 때 한 70명 되는 식구가 다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거하게 되죠. 나중에 출애굽 할 때 보면 어때요?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만 400년 후에 60만 명, 여자와 엄마 어린아이가 합치면 한 200만에서 저거 300만으로 크게 큰 민족으로 이제 번성하는 이런 역사예요. 여기서 살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 주셨어요.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에 완악하고 강포한 바로왕의 마음을 깨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에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명하라고 했는데 가서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혈기 때문에 반석을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쭉 정복해. 다 정복하지 못한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대한 탁월한 이런 모세도 지도자요. 여호수아도 지도자인데 여호수아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들이 세워지는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 입법 행정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그러니까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는 계속 어떤 사사들이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사라지고 또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이제 뭐 왕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국가로 가기 전에 중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인데, 바로 사사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떤 지도력의 공백 위에 있게 될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택한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구하시고 돌보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붉은 줄로 이렇게 쭉 돼 있는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라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빨간 이 줄을 이렇게 그어놨어. 자,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그런데 어떻게 죽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죠. 이스라엘 민족에는 크나큰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탁월한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도자도 없고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그런 지도력의 공백, 이런 가운데서 지금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거기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사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인 바알과 세라 아스타롯을 섬기며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악을 행하였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으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셨다. 그래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 오전에 내 자녀를 복되게 하라 그런 말씀들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방 민족과 너희들이 혼합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럼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하고 멸망할 것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바알과 아스타로 아세라 그리고 이방 신들 그들이 섬기던 그런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짓고 타락하고 이런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잘못된 길로 와도 아무 일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통해서 질병이 됐든 사건이 됐든 사고가 됐든 문제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막 종살이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사사를 일으켜서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제 사사기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거기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의 이스라엘. 여호수아 사후의 이스라엘.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지난번에 봤던 건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네, 여러분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 죽어서 조상들이 돌아갔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런데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여리고를 무너뜨린 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갈라지간 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런 일들, 저 위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이런 일들,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 다른 세대들, 그 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거기 2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뭘 어때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만연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알 신은 뭐냐면은 풍요의 신이요. 네.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이런 잡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세라는 이 바알의 아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신들을 안 섬기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바알을, 아세라를, 아스타롯을 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풍요를 주는 그런 신으로 알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더니,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도다? 지식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걸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창조신앙을 심어줘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아, 도저히 불가능한 일,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워도 그 창조신앙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 이 850명 그기에 이 선지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거기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사람들 백성들 모아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바알은 죽은 신이요, 응답이 없는 신이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늘에 불을 내리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 이런 걸 섬겨야 되냐?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가서 막 그 주물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불상 앞에서 돌로 조각해놓은 그런 상 앞에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그 앞에서 빌고 공을 들이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말을 합니까? 귀가 있어 듣습니까? 걸어다닐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뭐를 행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거기 2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바알들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날 눈동자처럼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걸 알면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어디서나 보고 계신다는 걸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못 짓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 죄를 짓고 바알을 섬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가 했으되. 네, 여기 보니까 아니 거기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죠. 종살 때. 근데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하나님 누군지 모르면 버려. 그리고 다른 신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아스타로시나 이런 걸 섬긴 거. 13절까지 볼까요? 네. 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야.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그 예수제자대학이라고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과정으로 제가 전에 주일밤에 좀 했던 그런 그 공부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새가족반 있죠. 그 다음에 확신반,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장반, 이런 제자반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거기 보면 돼요. 확신반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성장반에 보면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럼 이제 그거 다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걸 이제 쭉 배우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일이 벌었냐. 그러면 불상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비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사후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함으로 이제 이런 악을 행하고 우상 그 바알신이나 아스다롯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 근본 원인이 뭐였냐.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첫째는 어때?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다시 그 도표 모세 시대 한번 거기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을 보면 맨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모세라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 다음 세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계승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겠죠. 그리고 절대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신앙 교육의 부재 이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정말 이 한국 교회에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을 철저히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자, 사사기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네,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한 거예요. 그러나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가지고 노략당하게 하시며 대적의 손에 넘겨가지고 대적을 이기고 고통을 당하게 한 거예요. 아무리 원수와 대적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오되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진노한 자,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진노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노력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지 않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어요. 절대 잘 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했던 사람들이 어떤 세상 유혹이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잘 되지 못해요. 예, 여러분 어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죠. 또 이제 보겠습니다. 사사기 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더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 네, 보세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어디로 갔는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 시험 오려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겨야 될 것입니다. 네, 4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 조금 전에 여러분 사사가 뭔가 말씀드렸죠? 자, 거기 다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왕 사울왕을 세워서 그때부터 이제 쭉 왕정시대가 열리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왕들이 어떻게 다스리고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 여기 보니까 사사들이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왕정국가 이 시대 보통 이제 이 모세 이전에 그 한번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예,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시대는 뭐라면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족장. 이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시대에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 그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쭉 이제 이렇게 이제 운행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런 한 종족, 이 족장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근데 이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자, 넘겨, 다시. 예,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쭉 이렇게 오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정 시대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사사라고. 이 사사가 뭐구나.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들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 네.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애언하는,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이제 뭐 재판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이제 한 거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런 일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 거기 보니까, 예, 1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사사기 2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사사를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또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모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를 세워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한번 그들이 막 이제 하나님 떠나고 악을 행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기고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내리셨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막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나. 2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때 구원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잘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거기는 제가 그걸 기록을 못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 이제 보면은 앞에 10절 다시 말, 사람이 흑암 어둠과 사망의 죽음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하고 쇠사슬에 매임 같은 이런 일을 매임을 당하는 거, 그것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흑암에 사망의 그늘이라,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그랬잖아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멸시하니까 고통을 줘.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나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막아버리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도와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도 여러분 돕질 않아요. 여기 보면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막아버리니까.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계속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함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저도 이제 이걸 많이 해봤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진짜 교회 처음에 개척 당시에 양을산에 올라가서 거기 보면 빈 기도원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아무도 없는 그 폐허된 기도원에서 혼자 보험성가 가지고 박수 치면서 혼자 이제 붕괴하는 거예요. 막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뭐 이런 거 많이 그때 이제 부르고 이렇게 하고 혼자 막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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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하죠. 그 뭐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내 막혀있던 이제 그 영적인 것이 뚫려요. 그리고 나중에 막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는 기도가 어떤 막 뭐 문제 때문에, 생각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한 뭐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한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잘못됐다고. 하나님 귀가 먹었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요? 뭐 하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사실 묵상 기도하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네들에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아멘?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봤으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언뜻 너무 마음이 가라앉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 근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촤악 하고 막 부르짖어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기도와 간구의 영이 임해야 되거든요. 기도의 영이. 기도와 간구의 영이 딱 임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손 들고 있잖아요. 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려오질 않고. 그때부터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딱 되면 어떻게 하냐. 아, 이 기도가 내게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구나. 안 올라가고 상달되구나. 안 되고 이게 다 알아요. 그게 느껴졌다, 그냥. 예. 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응답 받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요. 은사 받으려면 이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시편 107편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하시되 손의 한구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공과 새하늘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계속 이렇게 나와요.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사들이 살았을 때는 뒤에 이제 이게 계속 사상의 반복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이제 온내일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다 섬겨요. 그래서 사사가 죽잖아요. 그럼 또 이들이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로 섬기면서 또 잡신을 섬기고 또 이방인과 혼인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내용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와, 사사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 조상보다 더 타락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의 그 다른 신들에게 절해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아니 전에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떠났다가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데 어때요? 이게 뭐냐 그러면 깨닫지를 못했다는 깨닫지를. 깨닫지. 저도 이제 그런 걸 목회하면서 많이 보죠. 어떤 성도님 지난번에 어떤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그때는 각오가 그럴 거예요. 다짐하기를. 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좀 지나면은 그때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었잖아. 언제 그러네 또 딱 잊어버려.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죄 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참 왜 사람이 저렇게 미련하지 막 말은 못하지만은 목사가 그런 거예요. 속으로 왜 저렇게 미련해 왜 저렇게 깨닫지 못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렇게 답답하나 막. 여러분 진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지난번에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아니 왜 또 그래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얼마나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은지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을 이제 사사기 보면 기억나요. 계속 반복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깨달아야만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잖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들과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깨닫겠는가? 깨달음이 있도록 설교를 해라. 깨달음이 아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아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내가 저렇게 우리 자녀를 해야 축복을 받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베풀어 주셨던 그런 교훈, 아니 그런 은혜, 또 그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그때는 절대는 이제 다시 그렇게 안 한다 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이스라엘 이것을 정말 보고 깨닫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땅에 남겨두신 이유. 성수님 그거는 없는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분배받은 그 땅을 그걸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 들어갔죠. 이쪽에 이제 여기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인데 이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고. 요단강을 이끌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여기를 건너서 이제 길갈로 갔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 정복. 그래서 이제 처음에 중앙을 그다음에 남쪽으로 그다음에 북쪽으로 쭉 해가지고 정복해 가요. 근데 다 정복하지 못한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두 지파에 기업은 나눠줬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 블레셋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베냐민 지파,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쭉 나오죠. 예, 서문은 여기 반지파 있으니까 여기 므낫세.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이건 신약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은 보이는 그런 축복 이거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해주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좀 우리는 기업이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기다가 이제 다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곱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일곱 부족을 좀 남겨놨어. 남겨놨어. 그 지금 아까 이제 그 말씀 다시 보세요. 예, 7번이죠. 예, 같이 보겠습니다. 7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땅에 남겨두셨다 했죠. 그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사사기 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계속 보겠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들에게 그 땅에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신 땅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다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아내고 그 이방 민족을 그대로 놔뒀냐. 사사기 2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그랬다. 시험. 예. 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법도 이런 거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고. 그 다음에 3장 1절로 2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계속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 여기 보니까 왜 남겨두세요? 그 전쟁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뭐를 알게 하려고, 전쟁을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 다음에 또 사사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대요. 그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놔뒀어. 근데 첫째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다음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는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자 해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이 이방 여기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 민족을 남겨뒀는데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어떻게 올무가 되고 굉장히 큰 고통이 됐다 했죠. 예.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걸 통해서 시험을 하시고 그들을 싸우는 법을 알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이제 알아보시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어때요? 이런 시험거리, 고통거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때는 자녀가 나에게 이런 어떤 큰 고통이, 또 뭐 시어머니가 그래서 남편을 신우와, 또 직장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이런 어려움을 주는 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질병이 문제가, 사업에서 주의를 할 때도 어디든지 다 이런 나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나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그게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쫓아내지 않고 놔두셨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와 어려움과 같은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다 그죠? 어디요? 공동묘지. 예,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나 어려움, 시험거리를 남겨두셨냐, 이런 걸 주시냐. 우리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멘. 아멘. 안일과 나태한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의학적으로 이분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있는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목사님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치의 병이 딱 도죠.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바짝. 예전에 이제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 교회 이름이 옛날 대학 연합교회고 그 부인이 이제 부인도 목사님, 남편은 서울 그 강남에 하늘 비전 교회라고 이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월드 비전 교회라고 했는데 월드 비전이라는 NGO 단체가 막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뭐 별걸 가지고 다 제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늘 비전 교회로 그 교회가 바꿨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흥사인데 아들이 이제 또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 교회에서 와가지고 지금 그 목회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인도 대학 연합교회라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 이름 좀 바꾸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는데 강남에 아주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다리 어때요? 골수암이 있는데 못 고쳐. 못 고쳐 지금.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냥 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굉장한 그런 근데 골수와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거기 자녀를 안 주셨어. 그러니까 다 이게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전에 제가 몇 개월 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진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는 부족했다 했잖아요. 다 누구에게는 한 가지는 부족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면 저는 좀 아멘이 안 될래요. 너무 부족함이 없다 보면은 이게 좀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뭐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이러면 좋은데 근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다 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정말 의지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런 어떤 어려움을 누구나 주셔. 이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닙니다. 다. 예. 근데 하나님께 이걸 하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또 깨어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또 우리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려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법을 훈련시키려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그리고 연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몸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간절히 주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다 했잖아요. 가시 제거 안 해주셨어. 그 이제 그걸 보통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해본데 첫째 그건 간질이다 그래, 간질. 그러면 제가 간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목사가 여기서 막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막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떠나고 귀신 떠나고 이랬잖아요. 근데 설교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 그럼 의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다 이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와 우리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도 이렇게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어때요? 사울 왕이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서 고통이나 이런 가시가 없는 게 아니었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고 예,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중에 내보내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 아내도 안 된다고 했으니 내보내게 됐죠. 네 아내의 말을 들어. 근데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 이스마엘이 어때? 자기 자식이잖아요. 아마 평생에 항상 그 마음에 그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부모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두신 이유.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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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여튼 한 40분에 끝내더니 더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오늘 찬양이 좀 짧았죠. 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좀 짧게 하고 이게 이제 8시에 딱 하면은 제가 이게 강의를 항상 이게 너무 길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의 죄송스럽고 집에 너무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당겨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 8번 한번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왜 자녀들을 안 믿는 자들과 혼인시켜서는 안 되는가? 지난번에 제가 했으니까 간단히 말씀. 절대로 믿는 자를 안 믿는 자와 신앙생활, 아니, 혼인을 시키면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요. 응?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서 안 믿는 남편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응? 부부가 같이 믿는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마음과 뜻이 하나 돼가지고 우리 이번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헌신하고 싶어도 내가 남편 눈치 봐야 되고 남편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또? 그래서 내가 우리 저 김권찰님 막 아침부터 와가지고 요즘 날마다 전도하러 다닌다 하는데 이제 남편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김성수 권찰님. 근데 내가 날마다 전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막 저녁 기도회까지 10시 넘어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야 진짜 좋은 남편 만났다. 남편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배려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어제 이제 집에 가서 그랬더니 요셉 같았으면 그 용납이 안 됐을 거라고 난리 났을 거라고 저보다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더 잘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 집사람은 나를 그러더라고. 아니 요셉 같으면 뭐 이혼하자고 난리 났을 거라고 네 가서 목사하고 살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 좋은 남편 만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게 보통 안 믿는 부부가 있으면은 이거 헌신이나 섬기나 이런 게 마음대로 잘, 신앙생활 잘 안 돼요. 그리고 진짜 한쪽이 안 믿으면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어때요? 그 이방이라고 혼인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혼인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못 섬기지? 우상숭배하게 되거나 뭐 이제 이렇게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그 청년들은 꼭 믿는 사람하고 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과 꼭 결혼시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